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화재 분석을 맡게 될 AP투자연구소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3일 오후 5시 50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코드는 000810 정도 되겠습니다. 어, 본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삼성화재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의 지난 저의 영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존재를 한다. 어,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어, 영상을 통한 삼성화재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삼성그룹 계열사죠. 화재와 해상 자동차 상해 배상 책임. 장기손해보험 등아 손해 보험 상품을 취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아, 재산 보험업과 개인 퇴직 연금과 각종 대출 상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년 어 20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2%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이저 4개 회사 제가 지금 앞서 언급해 드린 메이저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는 약2%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보험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 개의 제도권 금융사가 있죠. 은행,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입니다. 금융사답게 이들은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서 자본 증식에 힘쓰는데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3분기 현재 약 48조의 자본을 운용 중에 있는데요. 국채나 사채, 유가증권 등 여러 가지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2.8%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어 어, 재무제표를 다 같이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배당수익률이 4.6%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수익률이 된다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그만큼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식 회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이제 배당수익률이 6.4%나 어, 4 된다는 점은 굉장히 괄목할, 괄목할 만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9조 정도 되고요. 발행 주식 수는 4,700만, 어, 4,700만 주 중에서 유동 주식 수는 3,1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 볼게요. 아, 우리 삼성화재, 이게 시국이 어렵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게 보험, 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어, 가정해서 갱신형 보험을 많이 주력으로 밀거든요. 비갱신형 상품을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에 재가입률도 떨어져요. 왜냐면 또그 돈을 또 내야 돼.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은 굉장히 싸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 해제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어, 메리트로 작용한다. 지금 같은 시국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수익률도 굉장히, 어, 낮아지고 있지 않, 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살짝 좀, 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어, 좋게 볼수 있겠습니다. 부채비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다 남의 돈 가지고 굴리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부채 비율은 높다. 근데 이거 가지고 위험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지금 장은 끝났는데 삼성화재 이제 차트 분석하게 되면 은 이제 기간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다가 또 기간 조정 다시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 드린 요 부분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 이렇게 한번 꼈기 때문에 차후의 느낌이 아주 좀좀 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 그리고 일봉 한번 보실게요. 아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따랗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어 그런 게볼수 있는데 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삼성화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갱신형 주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 삼성화재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1위에 수성할 수 있는 역할이, 어, 아이러니하게도 갱신형이라는 점, 어, 또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화재 보험의 강점이 또 갱신형, 낮은, 낮은 보험료예요 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요 박스 거를 유지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 이 때문에 이 파동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통해서 비중 조절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이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삼성화재 어, 종목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대나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요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예,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어, 세, 어 생,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손절가 6,450원 대응합니다. 요런 식으로, 어, 자세하게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리딩을, 뭐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